오늘은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복근을 만들 수 있는 동작 러시안 트위스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매트에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. 한 다리 한 다리 무릎을 구부려 매트에 위치해 주시고 양손 내 가슴 앞에 깍지를 껴줄게요. 그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살짝 뒤로 기울여줄 때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실 거예요. 그 상태로 우리 몸통 왼쪽으로 트위스트, 다시 정면, 오른쪽으로 트위스트, 후, 다시 정면. 이때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꾹 눌러주면서 동작 반복해주십니다. 목이랑 어깨 좀 더 긴장감을 풀고 내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집중해보세요. 우리 매트에 앉아서 시작하도록 할게요. 한 다리 한 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 내려놓으시고요. 양손은 가슴 앞에 깍지를 껴주실 거예요.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뒤로 몸을 기울여줄 거예요. 그 상태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후, 다시 정면, 반대 후, 다시 정면. 이때 동작을 하는 동안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발바닥이 너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발바닥 꾹 눌러주실 거예요. 목이나 어깨 불필요하게 긴장감 갖지 않으실 거예요. 정면. 우리 여기서 좀 더 가능하신 분은 한 다리 한 다리 두 다리를 모아서 동작해 주실게요. 오른쪽, 다시 왼쪽, 후, 오른쪽. 이때 골반이 너무 흔들리거나 복부에 힘이 풀리신 분들은 한 다리 한 다리 다시 내려놓고 동작을 반복해 주도록 합니다. 상체 그대로 위로 세워 손 들고 발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편하게 쉬실게요.